저는 스스로 느낌은 괜찮은데,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잘하기도 해봤고, 되게 못하기도 해봤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저희 팀원들이 정말 좀, 제가 좀 게임하기 편한 상황을 잘 만들어줘서 그런 거라고 좀 많이 생각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저희 팀이 DRX랑 색깔이 굉장히 비슷한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이제 그런 팀 상대로 2대0이라는 좀 되게 기분 좋은 승리를 가져와서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사실 저희는 항상 경기 전에 강동원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상대가 누구든 중요하지 않다. 너희들은 충분히 고점이 높고, 근데 그냥 너희들 할 것만 잘 지키면 우리는 상대가 누구든 누구라도 질수 있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는 팀이다. 약간 이런 식으로 자꾸 그 동기부여를 해주셔가지고 스스로 좀더 약간 좀 선을 넘지 않으려는 그런 게 다들 자꾸 게임 시작하는 것 같아요. 마음가짐을 다 잡고. 저는 원래 버프 먹카 먹기 전에 아즈레가 되게 안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, 이번에 버프가 먹고 그다음 다른 거는 조이 같은 건또 오히려 너프를 먹다 보니까 그래서 티어가 막 엄청 사기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생각해요. 녹턴이 버프가 제가 알기로 엄청 많이 된 걸로 알아서, 그래서 혹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었는데, 사실 정말 그냥 갑자기 나와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어요. 그리고 녹턴이 상대해 보니까 큐클이 생각보다 더 빨라서 충분히 쓸만한 픽이라고 생각해요. 녹턴 상대로는 제 생각에는 부패보다는 도란링을 사서 주문력을 조금 올린 다음에 이제 라인 지우는 능력을 조금 올려야, 그래야 이제 녹턴의 턴이 덜 나오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라인전을 할수 있거든요. 어차피 녹턴의 빠른 푸시는 초반에 맞기가 힘들어서 그래도 완전 밀리는 것보다 좀덜 밀리는 아이템 선택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. 팔목 보호 같은 것도 올리고. 저희가 그 돌진 조합을 거의 이번 시즌에 처음 꺼낸 것 같은데, 그걸 아직 막 숙련도가 그렇게, 저희가 연습 단계에서는 그래도 숙련도 높은 편인데, 막상 대회 오니까 막 다들 그 몸이 조금 굳어 있는지 막 그렇게 막 저희가 엄청 과감하게 해야 되는 조합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. 바론은 저희가 항상 바론을 치는 입장에서도 아니면은 바론을 뺏는 입장에서도 결국 스마를 먹고 도망가는 식으로 약간 좀 바론을 치면은 안 좋은 기억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. 그래서 차라리 그냥 주고 그냥 도망가는 적을 쫓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저는 스스로 느낌은 괜찮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잘하기도 해봤고 되게 못하기도 해봤잖아요. 그래서 오히려 더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고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, 그 다음에 뭐가 됐든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저희 팀원들이 정말 좀 제가 좀 게임하기 편한 상황을 잘 만들어줘서 그런 거라고 좀 많이 생각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18년 때 유칼은 그냥 정말 형들이 받쳐주는 걸 받아먹으면서 그냥 제할 것만, 뭐라 해야 되지,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제할 것만 하면은 잘할 수 있던 환경이었다면, 지금 그래도 어떻게 하면 그 환경을 다시 만들 수 있는지, 그냥 뭐 제가 어떤 말을 하면서 팀원들이 제가 팀원들한테 뭘 요구해야 제가 좀더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걸 많이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에 저희가 온라인을 해서 결국 잘 되고 있다고, 그래도 나름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래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, 이 온라인이니까 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. 사실 보니 선수가 있던 블랭크 선수가 있던 결국 자기 역할만 다들 잘 하면은 사실 누가 오든 그냥 잘할수 있을 것 같은데, 저희가 그냥 젠지전 때는 다섯 명다 같이 못했던 거지, 그 본인 선수가 못해서 막 교체됐다 이런 생각은 아니거든요. 근데 확실한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래도 천구 형은 경험이 많다 보니까 좀 엄청나게 좀 이상 그안 좋은 상황이 와도 그런 상황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.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, 오히려 저희가 상체가 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바텀이라고도 생각하기 때문에, 그리고 만약에 하이브리드 선수가 못하면 저희가 잘하면 되는 거고, 저희 미드탑도 언제 못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또 하이브리드 선수가 잘해줄 거라고 믿습니다. 농심은 개개인의 엄청난 피지컬을 바탕으로 막 서로 각개전투하면서 이득을 보는 팀이라기보다는 다섯 명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뭔가 이득 보는 거 좋아하는 팀인 것 같은데, 저희 팀도 약간 살짝 그런 스타일이 있어가지고 사실 정말 승리 예측하기가 좀 힘들어서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게
일단 상대가 하는 걸 잘, 상대가 어떤 플레이를 할지 잘 대처하면서 준비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 다섯 명이 정말 개개인의 그 색깔이 따로 있고, 그 색깔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이 응원하시는 팬분들도 항상 재밌게 응원하실 수 있게 저희가 좋은 경기력 보여드릴 테니까 좀 믿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